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컴프레서 페달. 이전에는 선택의 영역이었지만 어느덧 필수 이펙터 영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2023년 새로 출시된 컴프레서 페달 중 저와 은총씨에게 가장 큰 인상을 심어준 세대의 컴프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컴프레서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의 컴프레서, 유니버셜 오디오 UAFX 1176 스튜디오 컴프레서, 원플러의 코리옹 컴프레서. 세 가지 모델의 사운드를 각각 비교하면서 들어보고 저와 은총씨가 느낀 소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컴프, 이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거의 이제 또 다른 컴맹, 컴프 문맹이었거든요. 이제 은총씨가 이제 컴프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페달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 제가 이제 매장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예전보다 확실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컴프를 찾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그만큼 이 컴프가 이제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중요한 페달이죠. 원래 중요한 페달이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요즘에는 자신만의 컴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싹 한번 들어보고요. 네. 제가 어떻게 톤을 잡았냐면 저번 시간에는 이 하나의 주제가 있었죠. 이 튜브 스크리머 TS10의 사운드를 저희가 이제 맞춰서 가장 비슷하게 잡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특색을 살리면서 이 레벨 정도만 맞추고 각 브랜드의 특색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컴프 사운드를 맞춰봤기 때문에 로스부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1176. 네. 좋습니다. 이 각 브랜드마다 특색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원플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핫한
기타리스트 코리 웡을 앞세워 그죠. 이 코리 웡 특유의 펑키한 사운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운드를 주력으로 내세웠고 1176이야. 뭐 이 집에서 녹음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뭐 스튜디오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요. 집에서 녹음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연주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 1176 컴프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 단 두 개의 노브로 엄밀히 얘기해서 레벨 노브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브로 연주자에게 이 멋진 그 컴프레서 사운드를 선사하는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의 이 컴프레서 다 개성도 다른데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네. 잠깐 들어보면서 네. 할까요? 이건 그냥 빈티지 모드고요. 네. 브라이트 모드가 또 따로 네. 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세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리 웡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쳤을 때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리듬 기타를 친 게 뭐냐면 네. 그 리듬 커팅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어택과 그 컴프 트레시홀드가 먹어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탁 이 소리가 응축되는 그리고 그 탁 이 잡아주는 이 느낌이 확실히 코리 웡 시그니처는 리듬 기타 컴프 그 사운드 좀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 시그니처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물론 되게 다른 활용도로도 좋은 그 컴프레서긴 하지만 확실히 이 코리 웡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리듬 기타를 치시는 분이 사시면 훨씬 더 좀 좋아하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게 왜 어디서 좀 드러났었냐면 이 라인을 단독적으로 쳤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데 네. 아무래도 이 그 물론 당연히 여러분 그 트레시홀드는 어떻게 다 조절하면 됩니다. 조절하면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약간의 좀 특색이 좀 있는 것 같다 요 정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하게 뭐 그럼 여기가 특화됐고 저게 특화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조금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라인 같은 거 칠 때는 조금 뭔가 그 리듬 기타를 칠 때보다는 그 느낌이 좀 조금 다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쪽으로 너무 스탯을 많이 찍어놓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듬 쪽으로. 그리고 1176 같은 경우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안정감 있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정석이고 그 아, 정말 이거 잘 만들었다. 그리고 뭐 1176은 뭐 제가 또 UAD 이제 플러그인들을 쓰기 때문에 뭐 늘 또 자주 듣던 소리이기도 하고 좋다. 참 편안하다. 뭐 그래. 이렇게 나면은 기분 좋지. 이렇게 스튜디오 렉 사운드 같은 이런 퀄리티 느낌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운드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나야 되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라이브 시에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막 방금 전에 했던 코리왕 시그네처처럼 뭐 이렇게 재밌을까라는 걸 봤을 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칠 때 연주자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로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로스 페달을 지금 최근에 알게 돼서 이 JHS 사장님이 이걸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아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로스를 빈티지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아티스트도 저는 모릅니다만 뭐 이때 사운드는 이랬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페달인 것 같고 로스 페달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연주할 때 가장 재밌는 컴프레서 같아요. 뭔가 약간 답답한 구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브라이트 모드로 바꾸면 또 시원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빈티지 모드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격한 연주가 아닐 때는 되게 이 막 컴프를 걸었는데 소리가 더 따뜻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뭔가 트레시홀드가 걸리고 이제 릴리즈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어택을 치는 지점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컴프레서 먹고 릴리즈가 떨어지는 커브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지금 노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어느 정도 맡기는 거죠. 뭐 어느 정도 가장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걸고 이 정도 빠지고 이 정도 어택이지 않을까 뭔가 설정을 해놨겠죠. 근데 그 설정 자체가 좀 기타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설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로스는 제 생각에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랑 만약에 물리면은 훨씬 더 좀 그 또 재밌는 그리고 또 발군의 힘을 또 발휘하겠다. 그러니까 그 오버드라이브를 같이 컴프를 물리는 경우도 있고 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컴프랑 오버드라이브랑 이제 아주 재밌게 물렸을 때 그 나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너무 땡깡거리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이제 잘 잡았을 때는 되게 굉장히 따뜻한 소리가 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컴프레서 사운드로서 우리한테 되게 와 정말 소리 예쁘다라고 이제 들려주는 뮤지션 중에 이제 뭐 폴 잭슨 주니어가 보면은 저 컴프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네.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도까지 거시나 하실 정도로 거는데 근데 그 톤으로 이 험버커 그 기타에 그 컴프레서 톤을 걸어서 되게 따뜻하고 멋진 연주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는 그런 부분에 뭔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타리스트가 컴프를 활용해서 따뜻한 사운드를 내는 어떠한 그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폴 잭슨 주니어도 떠올랐었고 그 초창기 존 메이어도 떠올랐었고 초창기 존 메이어가 이제 컴프레서랑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아주 잘 섞어서 이제 썼던 유형이고 대표적으로 그 솔로가 정말 빛났던 그 라이브가 있죠. 그 커버된 레인도 있고 뭐 레인이 또 연주했었던 그 그리고 이제 뭐 시티 러브 같은 것도 이제 라이브 때 그런 식으로 톤을 많이 잡았었는데 그런 사운드들이 떠올랐었고요. 그래서 뭐 세계가 뭐가 나쁘다고 참 할 것 없었고 정말 개성이 다 다르다. 이게 컴프레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선택할 게 뭐 많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가짓수가 늘어나도 사실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만큼 뭐 좀 더 좋나? 진짜 좋은 건가? 이 정도였는데 이제 페달형 컴프 사운드도 하나의 장르가 돼버려서 예전에는 페달형 컴프 사운드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은총 씨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컴프를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안전빵으로 제가 그냥 다 쓴다고 하면 1276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플러그인 1276 많이 쓰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 아는데
1176은 제가 작업할 때 걸면 됩니다. 로스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로스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명반이다. 아는 놈이 반갑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1176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컴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운드고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정감을 주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 중에 꼭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은총 씨의 로스라든지 코리원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저는 딱 안정적으로 가운데를 딱 점을 찍은 1176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